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뉴스 김민정입니다. 창조경제와 스마트 도시대구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17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희망과 미래는 17일 시의회 회의실에서 창조경제와 스마트 도시대구, 대구시 정부화 실태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창학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강동석 한국정보화진흥원 경영기획실장과 오동화 부산발전연구원, 녹색도시연구실장 등이 참여하는 토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리 놓고 길 닦는 데보다는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예산을 집중하겠다. 그 취지에 꼭 맞는 것이 또이 정보화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이 정보화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분발해서 멋진 아이템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등등 이 시점에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세미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과 테크노폴리스, 혁신도시의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사업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정부와 정책 실태를 검토하고 전략 과제를 도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